반갑습니다. 천승 캐피탈의 엄재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좋은 행사 자리에 저희 초대해 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미국에 팔로알토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근데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큰 도시에 큰 행사장에 있을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오늘 그냥 큰 부담 갖지 않게 편하게 제가 잘 아는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저희 소개하는 거는 자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동네 그 실리콘밸리에서 요즘에 소위 조금 관심 있게 뜨고 있는 분야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분들께 부탁을 받아서 지난 한 20년 동안 꾸준하게 미국에 방문 나오셨던 한국 스타트업들을 보면서 느낀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이게 끝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센터장님께서 여기 있네요. 예. 예, 그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장표를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저희 트랜싱 캐피탈은 20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창업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사입니다. 사실은 미국에 잘 아시는 대로 벤처 캐피탈사가 굉장히 많은데 100개 이상 되는 벤처 캐피탈사에서 저희가 차별화를 하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파트너 멤버 전원이 사실은 기업 쪽 CVC 출신이라는 멤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대표적인 IT 기업에 미국 투자 대표를 했던 다섯 사람이 파트너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서 미국 투자 대표를 했고 우리 다른 파트너들은 소프트뱅크, 히카리 스신, 팍스칸, UMC 이런 아시아계 IT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모회사를 위해서 실리콘밸리에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사업협력이 맺는 경우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모델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을 확대해서 나름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다수의 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보다 더 넓은 폭넓은 스타트업들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고객이나 파트너사를 연결을 해주는 밸류로 나름 미국에서 한번 승부를 내려고 창업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저희 차이점은 결국은 저희가 다 전원이 아시아 멤버고 우리 오피스들이 서울, 동경, 북경, 타이페이에 있으면서 결국은 아시아의 진출을 보다 본격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즉 하나의 국가가 아닌 아시아 전체 그림에서의 어떤 전략적 구도를 같이 디스커션을 하고 어느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 어느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떠한 저희 전략적 파트너십을 저희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별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고가 많은데요. 여기 국내를 비롯해서 일본, 대만, 중국 쪽에 이제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저희가 출자를 받고 또 공동 투자를 하는 모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VC들, 그 다음에 코퍼 VC, 시드 펀드 등과 저희가 공동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에 트랜스링크로서는 11년째, 저 개인적으로는 18년째 지금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투자한 업체 중에서 미국에서 IPO 상장한 업체도 있고 오라클이나 구글이나 우버나 드롭박스 이런 데로부터 인수된 업체도 몇 개 있습니다. 예, 저희 소개는 제일 쉬운 거라 그렇게 넘기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현재에 있는 트렌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내용을 저보다도 깊이 있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좀 더 이제 폭넓은 범위에서 어떤 트렌드들이 있고 실제로 가면 어떤 업체들이 재밌는 게 있는지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장 핫한 분야들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로보틱스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거 관련된 어떤 스타트업들이 나오면서 실리콘밸리에서 한 반나절 돌아다니시면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 말할 수가 없죠. 물론 한국이 어떻게 보면 더 핫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도 그 가장 핫한 부분 중에 하나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돼서 AI가 그럼 왜 지금 시점으로부터 뜨기 시작했느냐? 사실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어떤 그 인공지능 관련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많이 됐었는데 이게 지난 불과 한 5, 6년 전부터 이제 확 뜨기 시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수의 디바이스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의 양이 무궁무진 많죠. 그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발생한 데이터가 인류 역대 그 전까지의 발생한 데이터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그전에는 18개월이 됐던 게 12개월이 되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그 데이터를 결국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뭐 다수의 그 반도체 쪽의 멀티코어 기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GPU 쪽의 기술이 발전이 되고 FPGA를 통한 어떤 그 특화된 프로세싱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하드웨어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이 진화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AI가 뜨고 있고 실제로 AI가 적용이 돼서 모든 사업 분야에 지금 임팩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뭐 우버나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데들이 사실은 컨슈머 페이싱, 소위 말하는 B2C 컴퍼니이지만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B2C 컴퍼니는 굉장히 많고 근데 그 B2C 컴퍼니에서 결국은 승자를 결정을 하는 거는 그 B2C 서비스 이면에 깔려있는 결국 인공지능 기술에 따라서 결국 누가 더 많은 성능과 성과를 내느냐가 판단이 된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대기업이나 뭐 IT 기업, 인터넷 기업 등들도 AI 쪽 개발이나 그쪽 진화에 아주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장표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거 만들었을 때만 해도 이거 사실 베낀 건데 베끼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상단에 있는 코어 테크놀로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알고리즘 뭐 그중에서는 음성인식 기술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주얼 인식 기술, 딥러닝 등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코어 기술들이 임팩트를 주는 그 비즈니스적으로 임팩트를 주는 거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안에서의 각 펑션에 따른 어떤 효율이나 성과를 극대화하는 임팩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각 섹터별로 임팩트를 주는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사례를 드리면 사실은 채용 부분부터도 예를 들어서 그 레즈메 같은 거를 스크리닝을 그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보고 하다 보면 좋은 캔디데이트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캔디데이트의 어떤 그 레즈메 스펙이 앞뒤가 안 맞거나 아니면 거기 프로드가 있는 경우에도 인터뷰가 되고 연락이 되고 채용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채용 후에 어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 레즈메부터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그 캔디데이트 좋은지 그리고 그 캔디데이트의 경력을 뒷단으로 사전에 자동으로 조사를 해서 좋은 캔디데이트를 아예 자동으로 추려주고 그 캔디데이트만 인터뷰를 하게 굉장히 효율화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대기업들에서 가장 요즘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사례는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영업 쪽에 그 소위 말하는 드라이빙 세일즈맨들이 그 각 고객 거래소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고
그게 이제 하루 종일 지나다 보면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고객을 만난 다음에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정리 작업을 하는데 한 뭐 한두 시간 또 시간이 걸리고 그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죠. 근데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앱으로 AI를 돌려서 그 결국은 디지털 AI 어시스턴트가 첫 거래소에 가면서 그 거래소의 그 컨택트 히스토리들을 딕테이션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거래소원과 미팅이 끝난 다음에는 그 세일즈하는 영업자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물어봅니다. 오늘 미팅이 어땠고 누가 참석을 했고 제가 대답을 하면서 그게 CRM 시스템으로 바로 입력이 되면서 고객 미팅들을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할 필요가 없게 그 다니면서 다 정리가 되는 그래서 효율하고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 그 다음에 뭐 광고 쪽, 농업 쪽 그 다음에 파이낸스, 리글 이런 쪽에도 다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인공지능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많이 기반 기술이 돼서 많은 부분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결국 그 채용 경쟁이 가장 지금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큰 업체들에서는 많은 AI 업체들을 인수하는데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PhD나 석사가 있는 사람들을 사람 수대로 곱하기 몇 빌런 해서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업체들이 인수가 되고 있죠. 예,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로보틱스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뜨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로봇이라는 거는 조립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립 기술의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진화를 해서 그게 실제로 가성비가 나오는 즉 로봇이 처리할 만한 일의 범위가 이 코스트가 낮아지면서 넓어지는 그래서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서나 구동 기술이 굉장히 진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로봇을 돌리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OS단들이 통일이 안 돼 있어서 OS단부터 다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했던 부분들이 OS가 많이 정리가 되고 통일화가 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제조 기술들도 뭐 3D 프린팅이나 등등 기술이 진보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 이제 진화가 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로봇들이 실제로 가성비가 나오는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실리콘밸리에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보셨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나절만 다니시면 예를 들어서 그 리테일 매장 쪽에는 그 고객 안내 로봇, 그 고객 안내 로봇가 그 고객 안내 키오스 역할을 하다가 그 고객이 그 물건을 사는 부분에 안내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듈을 같은 로봇가 모듈을 바꿔서 그 카메라를 달고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재고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서 그게 ROI가 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경비 로봇가 그 스탠퍼드 쇼핑센터에 가시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 경비원보다 뭐 졸지도 않고 화장실 안 가도 되고 먹지도 않고 해가지고 상시로 이제 다니면서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사건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 바로 연결이 돼서 911 신고가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알람을 때리면서 동영상을 찍고 확보하는 이런 그 경비형 로봇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로봇들은 사실은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그런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는 많이 상용화가 돼가고 있는, 디플로이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설명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 로봇들 분야마다 드론 포함해서 이제 많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그쪽에 이제 인수. 재밌는 거는 그 로봇 쪽 업체들을 지금까지 가장 인수를 많이 한 업체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고 구글입니다. 구글이 지금까지 인수한 로봇 업체가 6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부분의 로봇들을 확보해서 뭐 적용하는 부분은 뭐 무인 자동차 쪽도 적용을 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쪽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저보다 그 내용을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왜 블록체인이 지금 와서 떴느냐? 사실은 심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초기에는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그 투자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개발 스타트업들이
주류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부터 사실은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내놓으라 하는 엔지니어나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는 구글, 페이스북, 뭐 인텔, 시스코 이런 데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있던 분들이 실제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 조인을 하면서 거기에 개발 능력이 월등하게 지금 향상이 돼서 사실 블록체인 관련돼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효율을 얘기를 했지만은 초기에 제가 많이 봤던 그런 프로젝트들이나 스타트업들은 얘네들이 과연 실행 능력이 있겠느냐, 개발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퀘스천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영입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걱정이 많이 해소가 돼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한두 번 창업 성공을 하고 지금 다시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그 지금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 이것도 참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뭐 블록체인 잘 아시는 대로 여러 분야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블록체인 쪽 관련된 뭐 정부 쪽 기술이나 기업 쪽에서도 지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제가 아는 웬만한 대기업 중에서 POC 정도 안 돌리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POC 안 돌리고 있는 기업은 없고요. 국내에서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도 이제 투자가 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뭐 아무래도 핀테크 쪽 관련된 업체들이다 보니까 은행권이나 그런 금융권, 그 다음에 통신사, 그 다음 기술 쪽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그동안에 그 제가 97년에 그 실리콘밸리로 처음에 그 MBA를 받으러 갔었는데 벌써 시간이 21년이 됐네요. 그 21년 동안 사실은 나름대로는 한국에서 찾아오시는 스타트업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좋게 한 뭐 천여 개 이상은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뭐 첫 번째는 일단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굉장히 한국 스타트업들의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정말로 경쟁력이 있게 됐고요. 뭐 제가 여기 지인분들께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위 말하는 박세리 모먼트가 임박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박세리 모먼트가 한번 터져주기만 하면 정말 수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그 길을 따라서 정말 좋은 많은 성공 사례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나름대로 그 성공 가도를 가고 있어서 타구 방향이 아주 좋은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영어로 했었는데 이거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토를 다 달아주셨네요. 정말 스타트업 밸런스 대단합니다, 진짜. 아,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즉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해 꼭 말씀드릴 수 있는 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 첫 번째, 결국은 기술의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월드 클래스 IT 기업의 차별화는 그게 컨슈머 페이싱 서비스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더라잉 테크놀로지의 차별화에서 경쟁력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그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로봇 쪽에 있어가지고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저희가 로봇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만 생각하고 만화에 나오는 로봇을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집에서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해줘서 옆에 뭐 음식이나 물을 같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조를 하는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 배달을 그 마지막 마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실제로 지금 팔로알토 거리에 가면 그런 로봇들이 다니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생활에 임팩트를 주는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제로는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스케일러빌리티, 시큐리티,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 퍼 세컨드의 그 한계가 지금 많이 있는데 워낙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초창기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게 활성화가 됐었던 건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에 그 마크 앤드리슨이 넷스케이프를 창업을 해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벤처 캐피털들한테 보여줬을 때 코멘트 받았던 게 있다고 하네요. 그게 뭐냐면 그 브라우저는 좋은데 그거 가지고 뭘 볼 건데. 근데 지금은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정말 그 2빌리언 이상 되는 웹사이트들이 지금 이제 생겨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기반 기술이 지금 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디스트리뷰티드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간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에 있어서는 의지도 물론 의지지만은 결국은 경험과 능력도 중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젊은 분들이 창업을 서두르고 뭐 대학생들부터 창업을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30년 동안 사실은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마다 30년 후에 또 마크 스크버그 나오는 성공 사례가 있죠. 근데 그 복권 당첨되는 확률을 보고 너무 초기부터 나와서 창업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창업할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창업을 하는 게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하는, 성공하는 창업자의 어떤 연령대라든지 경험 수준이 38에서 41 정도가 되거든요. 이미 인더스트리 경험이 10년에서 15년 된 분들이 결국은 확률적으로 많이 성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빨리 정리해. 네, 제가 이거를 참 한 번 시작하면 잘 못 줄이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냥 쭉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가장 강력한 기반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승자가 될 거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아, 저 미국에서 왔어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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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예. 그래서 결국은 테크놀로지 백그라운드가 있는 창업자들이 경쟁력이 궁극적으로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늘 그 쓴소리하는 사람을 찍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제발 좀 한국에서 창업하신 스타트업이라면 한국을 초토화를 한 다음에 해외 진출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해외 진출을 고려할 때 가장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이 진화가 되고 경쟁력이 많은 미국이나 중국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기왕이면 삼국지 게임하듯이 주변에 만만한 성부터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나라로 쳐들어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